DV1 이거를 뜯으면은 저런 실사용을 해본 사용자 입장에서 다 깨고 있어요. 미안해, 소리. 할 말은 해야 돼.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르니입니다. 먼저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20kg를 감량한 다이어터이자 유지어터인데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주로 다이어트를 하는 일상들? 그런 것들이랑 뷰티 영상들을 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궁금하시다면 제발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소니의 체험단으로서 소니의 DV1 카메라를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것도 언박싱 해보려고 하니까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DV1 카메라 요거를 이게 앰버서더들한테 주는 스페셜한 포장? 그런 건데 너무 예쁘게 포장이 돼 있어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잖아 이런 거. 이거를 뜯으면은 짜란! 짜란! 보시면은 카메라가 없는데요. 사실은 제가 미리 뜯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카메라를 회사에서 쓰는 카메라여가지고 실사용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영상 제작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소니 카메라들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사랑해요 소니 코리아. 그래서 실사용을 해본 사용자 입장에서 미리 이 카메라의 장단점을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브이로그 꿈나무이신 분들은 이 카메라 진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새하얀 화이트 컬러의 카메라는 처음 써보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이 카메라 제일 큰 특징, 이렇게 180도로 옆으로 스위블 되는 소니의 카메라입니다. 전작인 RX100 같은 경우에는 위로 스위블이 되는 액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액세서리들을 거치하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리즈는 가로로 스위블 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도 옆으로 스위블 되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니 미안해요. 캐논 쓰고 있어요. 제가 캐논 카메라를 쓰는 이유가 이렇게 옆으로 스위블 되는 카메라가 필요했고, 캐논의 색감, 그러니까 인물은 캐논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색감이 좋아서 캐논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DV1 카메라는 인물이 되게 이쁘게 나와요. 왜냐? 소프트 스킨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게 나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프트 스킨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소프트 스킨 효과를 끈 상태입니다. 지금 저 모드 상태고요. 미드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보호 모드로 사용한 상태입니다. 매끈하게 블러 처리가 된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도 영상 일을 해가지고 피부 미는 거를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되게 무거워요. 그거 쓰면은 진짜 렉이 많이 걸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카메라 내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뽀얗게 나오는 카메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보셨다시피 피부를 밀어주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리고 또 좋은 점,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내장 마이크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이크도 소니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쁜 솜솜이 같은 이렇게 아이가 들어있는데, 이 아이가 바람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환경에 있어서 소음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걸러주는 윈드스크린이거든요. 카메라 내장 마이크에 윈드스크린을 탑재했습니다. 윈드스크린을 제거했습니다. 오디오 수음 비교해주세요. 지금 캐논 카메라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캐논 카메라는 이렇게 하면 제품샷 이렇게 잡을 때 AF 기능이 느려서 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하는 뷰티 유튜버 손동작이라고 하죠. 이 손동작이 꼭 필요한데요.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미쳤어요. 진짜 AF가 너무 빨라요. 저 소니 카메라 팔로우하는 사람 아니고요. 저 약장수도 아니고 실생활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 AF 기능이 좀 무섭다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포커스가 맞지 않아서 저는 스트레스 같은 거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리개 값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8로 뒷부분이 예쁘게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뒤에 있는 배경이 굉장히 지금 지저분한데요. 조리개가 지금 1.8로 되어 있어서 지금 뒤에 배경이 약간 블러리하게 표현되는 거 아웃포커싱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거 기능을 한번 꺼볼게요. 이 기능을 끄고 키는 거가 굉장히 간편하게 조절이 됩니다. 보시면 이 C1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면 흐리고 그리고 투명하고. 와우. 이 뒤에 배경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어요. 조리개 값을 즉각적으로 변동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C1 기능을 활성화함에 따라서 ISO가 즉각적으로 바뀌어요. 선명하게, 조리개 선명하게,
보시면 ISO가 즉각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계속 일정한 밝기를 유지를 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진짜 초보자 입장에서 너무 사용하기 편한 기능인 것 같아서 소니 칭찬해. 근데 제가 소니 카메라들 굉장히 많이 사용해봤다고 했잖아요. DSLR 카메라에 들어있는 수첩 프로파일 기능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첩 프로파일로 찍은 영상들을 보정을 하면은 굉장히 영화 같은 색감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감성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피처 프로파일 기능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피처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자동으로 찍는 것 자체가 색감이 굉장히 쨍하고 예쁘고 선명하게 이렇게 뽑힌 카메라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메라 흔들림 보정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흔들림이 보정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티브 모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찍는 것보다는 화각 손실이 좀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브이로그용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화각이 너무 좁아지는 느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주 사용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실사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니 앰버서더라고 너무 좋은 점만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짜 최대의 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미안해요 소니.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배터리. 배터리가 진짜 쥐엣이에요. 배터리가 진짜 작거든요? 요만해요. 제가 고프로 카메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 요만하거든요? 소니 배터리랑 비교를 하자면 요 정도로 소니 배터리가 조금 더 큰 정도? 가로로 조금 더 큰 정도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를 직접 쓰면서 돌아다녀 본 결과 체감상으로 고프로 배터리보다도 더 짧은 배터리 지속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상 브이로거들은 하루 종일 촬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촬영을 하기에는 너무 배터리 양이 적어서 무조건 여분의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소니에서 여분의 배터리도 보내주셨다. 소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카메라다 보니까 발열 관리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겨울철이라서 체감을 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더운 여름철에 사용하시기에는 발열이 조금 취약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은 99만 9천원. 지금까지 제가 소니 앰버서더로서 카메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들을 비교해서 알려드려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카메라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받을 수 있는 우수자 10위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좋아요랑 댓글 수가 여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카메라로 제가 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좋아요랑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로 영상 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쪼록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에게 또 궁금하시거나 보시고 싶으신 컨텐츠가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